이제 여섯 번째, 1920년대 무장 독립 전쟁에 대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라는 부분에 초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독립군 부대의 활약과 실현이라는 것인데 선생님과 함께 판서를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일본에 대항하여 승리를 거둔 전쟁은요, 바로 봉오동 전투입니다. 우리 텍스트 1번에 해당하고 있고요. 이때 주체가 되어서 활약한 단체는요, 홍범도 선생님의 대한독립군입니다. 이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길 바랄게요. 그러자 일본은 안 되겠다. 이제 만주 지역에 직접 군인을 파견해서 저 조선 독립군 놈들을 소탕해야겠다 라는 생각하에 훈춘 사건을 벌이게 됩니다. 하나의 계략이죠. 훈춘 사건을 벌인 결과 일본군을 만주에 투입할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조선 독립군은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보이는 청산리 전투입니다. 여기서 활약한 단체는요, 바로 김좌진 장군의 북로 군정서 군이에요. 여기 부분에 밑줄 그리고 별표 치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니 그게 바로요, 배분평 전투, 청수평 전투, 어랑촌 전투입니다. 당시에는 산이에요. 산 지역에 조선 독립군이 매복해 있다가 일본군이 오면 총, 대포, 폭탄 이런 거 던지게 되는 겁니다. 이 전투는요, 어떻게 보면 독립군들의 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를 자랑하는 전투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였으니 일본군은 3,000명 정도가 죽었고 우리나라 조선 독립군들은 한 10명 정도만 죽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대대적으로 이긴 전투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러자 일본인들은 안 되겠다. 저 만주 지역 저거 완전히 내가 다 초토화시켜버려야겠다 라고 하면서 마음을 먹게 되고 실제로 독립군들은 시련을 겪게 됩니다. 첫 번째 시련은 간도 참변입니다. 볼게요. 네 번째, 봉오동 그리고 청산리 전투에 대한 일제의 보복 하에 벌어지는 전투입니다. 그러자 많은 일반 부녀자들, 아이들도 죽었을 뿐더러 조선 독립군들도 많이 죽게 됩니다. 당시에는 20여 개의 독립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안 되겠다. 이제 우리 여러 단체들 모두 모이자. 하나의 단체로 만들자. 라는 생각하에 화살표입니다. 독립군 부대 밀산에 집결해서 무슨 단체? 대한독립군단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게 됩니다. 대한독립군단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여러 단체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간도 지역에서는 더 이상 활약할 수 없겠다. 우리 소련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자라는 생각하에 밀산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소련에서는 활약하기가 편했을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 시련을 겪게 되니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입니다. 1년 만에 또다시 많은 독립군들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 볼게요. 5번입니다. 대한독립군단의 소련령 자유시로 이동을 했지만 독립군의 통합 과정에서 부대 편성 그리고 지휘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내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소련 사람들까지 여기에 개입을 하게 되는 아주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소련 적군이 무력으로 이들을 무장해체시키게 되고 해체하지 않은, 즉 무장하고 있었던 조선 독립군에게는 총알과 대포로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때 100여 명에 해당하는 독립군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20년대에 독립군들은 두 번의 아주 거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니 그게 바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입니다. 그러자 이에 화가 난 일본군들은 만행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가 간도 참변이죠. 간도 지역에서 활약을 하기가 힘듦을 알게 되고 독립군들은 소련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련에서도 많은 독립군들이 희생을 당하게 되니 그게 바로 자유시 참변이라는 것까지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자유시 참변으로 많은 독립군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간도 지역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많이 죽었죠.
안 되겠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해보자 라는 생각하에 독립군 부대는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립한 단체가요, 바로 삼부라는 거예요. 삼부는 말 그대로 세 개의 부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라는 것이었죠. 텍스트를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3부의 성립입니다. 배경을 보면 자유시 참변 이후에 독립군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 그리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운동을 전개합니다. 역시 계속 만주 지역입니다. 그래서 3부가 성립하게 되었으니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가 그것이다. 이 단체들의 성격은요, 디귿입니다. 민정기관이자 군정기관이다. 즉, 일반 백성들을 위한 동포들의 자치 행정을 담당하는 민정기관이었고, 또 독립군의 훈련과 작전을 담당하는 군정기관이었다는 것 알아두겠습니다. 하지만 일본, 이거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3부로 재정비되자 또다시 일본군들은 획책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2번인 미쓰야 협정입니다. 이들 일부는 만주 군벌, 만주 지역의 하나의 조그만 단체입니다. 만주 군벌들과 어떤 협정을 체결합니다. 왜? 독립군들을 소탕하기 위해 협정을 맺게 되니 그게 바로 미쓰야 협정이고, 실제 이 조약 때문에 우리 독립군 많이 활동 못합니다. 세 번째, 3부의 통합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부로 나눠져 있었지만 점점 어떤 통합의 기운이 나돌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지역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이 벌어졌거든요. 혹시 앞전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배경을 보면 민족 유일당 운동이 있었어요. 즉, 세 개의 부서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기운이 있었고, 또 미쓰야 협정 이후에 독립운동이 위축되었기 때문에 통합하자라는 생각이 대두했다는 것, 그게 바로 배경입니다. 그래서 3부가 통합을 하게 되었으니 그게 바로 혁신의회와 국민부라는 것입니다. 먼저 헷갈리니까 여기 칠판에다가 판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신의회는요, 어디서 일어나냐면 북만주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는 단체입니다. 이들은요, 먼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3부가 통합운동을 벌이긴 했지만 하나의 단체로는 통합되지 못하고 두 개의 단체로 통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혁신의회는 개인 본위로 통합하자라고 외쳤고, 국민부는 단체 본위로 통합하자라고 했거든요. 어떤 성향이 좀 달랐기 때문에 두 개 정도로 통합이 된 겁니다. 그럼 그것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보는 거예요. 먼저 혁신의회는 어디? 북만주 지역에서 결성되었고, 이들은 개인 본위의 통합을 주장했습니다. 뭐 신민부 군정부 이런 거는 하나도 모르셔도 되고요. 우리는 그 화살표 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회는 더욱 발전해서 한국독립당을 만들게 됩니다. 무엇? 한국독립당. 그리고 이 당 아래다가 군대도 만들게 되니 바로 한국독립군이 되는 거였죠. 이번에는 국민부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이들과 반대로 남만주 지역에서 활약하는 단체였고요. 이들은 단체 본위로 주장을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점점 발전을 해서 화살표 뒷부분입니다. 조선혁명당, 그리고 이 당 아래에서 있던 조선혁명군을 만들게 되는 거죠. 하나의 당과 하나의 군, 즉 정부 형태로 점점 변해가게 되는 거예요. 참고자료에 있는 미쓰야 협정은 한번 읽어보시고 저랑은 여기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니까 전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 개의 부로 재정비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였습니다. 하지만 만주 지역이 아닌
중국 내부에서 민족 유일당 운동의 기운이 나왔고 미스야 협정으로 독립운동을 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므로 힘을 합치자, 하나의 단체로 만들자 라면서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협력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두 개의 단체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혁신의회와 국민붐입니다. 먼저 북만주 지역에 있었던 혁신의회는요, 발전을 통해서 한국독립당과 그 아래 산하군부대인 한국독립군을 만들게 됩니다. 반대로 남만주 지역에 있었던 국민부는요, 발전을 통해서 조선혁명당, 그 아래에 있는 조선혁명군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번은 3회 2급 35번입니다. 다음은 서양인 선교사 마틴이 감도의 용정에서 약 20km 떨어진 장암동과 그 밖 그 두 마을을 조사하고 기록한 것이다. 이 글과 관련된 사건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읽어볼게요. 촌락은 차례차례 매일 조직적으로 소각당하고 청년들은 사살되었다. 장암동에서는 높이 쌓아올린 곡물을 방화하고 촌민들에게 집 밖으로 나올 것을 명령하였다. 촌민들이 밖으로 나오면 늙은이든 어린이든 눈에 띄는 대로 사살하였다. 간도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리고 집에다가 불을 지른 사건, 바로 여기 1920년 간도 참변에 해당하는 글이겠네요. 이와 관련된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1920년 가을에 일본군은 간도 지방의 동포들을 잔혹하게 살해, 마을을 초토화시켰다. 맞겠네요. 2번, 봉우동 전투에서 패배한 일본군은 간도 침략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훈춘 사건을 조직하였다. 이건 역시 맞죠. 봉우동 전투에서 지자 일본 군인들을 만주로 불러 모으기 위해 여기 가운데 훈춘 사건을 벌이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이 무렵 만주 지역의 여러 독립군 부대들은 만주와 연해주의 접경지에 있는 밀산부로 이동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일본군이 오기는 했지만 우리는 청산리 전투에서 또다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자 일본인들은 간도 참변에서 우리를 죽였고요. 그러자 독립군 분들 간도에서 활약할 수 없게 되자 소련령으로 이동하게 되는 밀산부 이동,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했죠. 하지만 자유시에서 또다시 참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4번, 밀산부에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한 독립군들은 러시아 영토로 넘어가서 일본군에 대한 항전을 계속하였다. 맞겠네요. 다섯 번째,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상설, 이동희 등이 중심이 되어 대한광복군 정부를 수립하였다. 이거는 1919년에 해당하는 글이에요. 그럼도 아예 관련이 없습니다. 틀립니다. 2번, 23회 5급 40번입니다. 다음 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6일간의 혈투, 땡땡땡 전투. 처음 전투는 10월 21일에 벌어졌다. 우리 독립군은 이날 일본군을 공격하여 큰 전과를 올렸다. 갑산전으로 이동하였다. 이후 독립군은 어랑촌에서 일본군을 물리치는 등 어쩌고저쩌고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어랑촌 전투는요, 바로 여기 청산리 전투 내부에 들어가는 소규모 전투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청산리 전투에 관한 글이겠네요. 보기 보겠습니다. 조선 의용군이 활약하였다? 이거는 1930년대 아직 배우지 않은 걸림돌이므로 틀립니다. 2번, 한중연합작전? 아직은 아닙니다. 틀립니다. 3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 아닙니다. 이건 역시 1930년대입니다. 4번, 독립전쟁 사상 최대 규모의 승리였다. 맞겠네요. 다섯 번째, 일본군에서 탈출한 학도병? 이거는 1940년대 일입니다. 그러므로 2번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큰 6번을 마치고 저랑은 칠판을 정리한 후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